연천군에선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 비용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단 측은 지난주에 이어 2차 집회를 열고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유승환 기자입니다. 청산대전 산업단지 대표단과 근로자들이 군수 퇴진을 외치며 집단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부터 연천군이 폐수처리 비용을 약 40% 정도 인상하자 반발하는 겁니다. 폐수처리장을 건설할 때도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더니 요금 인상도 일방적으로 못 박아 부과했다는 주장입니다. 시설 구축 전에 폐수처리 비용이 높아질 것을 알았다면 공장 이전을 검토했을 거라며 억울함도 호소합니다.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니들은 이걸 전화했으니까 이거를 무조건 써라. 그러면 저희 이주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갈 테니까. 30여 곳에 이르는 염색 업체들이 지난해 7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내지 않자 연천군이 압박용 카드로 꺼내든 건 통장 압류와 폐수 배출 중지 명령입니다. 한센촌 시절부터 무허가로 조성된 공장인데다 폐수 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을 배출하는 건 불법이란 겁니다. 이쪽이 이제 무허가로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시설 자체에 좀 뭐 문제도 많습니다. 문제도 많고 거기는 무허가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폐수 비용 인상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해온 조합 측은 연천군이 일관성 없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반박합니다. 불법성을 따질 거면 사업자 등록증은 왜 내줬으며 그동안 세금은 무슨 근거로 징수해 갔냐는 겁니다. 그러면 무허가 공장에 사업자도 내주지 말아야 맞는 거지 않습니까? 지켜야 할 법은 다 지키고 삽니다. 소득세도 내고 지방세도 내고 여타 뭐 국세라든지 모든 세는 다 내고 삽니다. 다 내고 사는데 무허가 그 건물이 무허가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적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립의 길로 접어든 폐수 처리 비용 문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가운데 염색조합 측은 경기도와 청와대 앞 집회까지 검토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유승환입니다.